예,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라는 것은 관절 안에 깊이 중심축으로 십자처럼 꼬여서 전방과 후방에 십자인대가 있는데 이게 끊어졌을 때는 꼬매는 방식으로는 거의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에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붙느냐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거기에 터널을 뚫고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 20건을 넣어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십자인대 재건술이 시행이 됩니다. 30년 이상 아주 관절경으로 점점 발전하면서 십자인대 재건술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은 성공률에 비해서 실패율도 만만치가 않아서 매 5년 정도에 우리가 과연 수술을 잘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고 또 새로운 수술 방법들을 또 이제 적용하고 하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어떤 그 완벽하지 않은 어떤 재건술을 우리가 좀 더 완벽에 가깝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이중다발 수술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각원이다, 어떤 사람들은 타각원이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어떤 전방 십자인대 수술 기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으나 해당 의사는 해당 시기에 가장 첨단으로 연구된 최선의 방법을 수술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그런 선입견들을 버리고 환자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과 어떤 기법을 하는 게 최선인지를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질 때 어떤 몸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무릎의 대퇴사두근을 자기 몸은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퇴사두근이 세지면 무릎을 앞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은 무릎의 앞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극도로 안 쓰고,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리지도 않고 뻗은 무릎이 돼서 서서 이렇게 걷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걸음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릎이 불안하지 않고 무릎이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좀 걸을 수 있어서 좋긴 하나, 정상 몸에서 무릎 기능에 가장 중요한 대퇴사두근의 위축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방 십자인대 재활을 한다는 것은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무의식 중에 자기 몸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얻어지는 병적인 어떤 나쁜 변화를 미리 예측해서 이거를 극복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재활 방법은 다치지 않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연구해서 다친 사람에게 그걸 안 쓰려고 하는 거를 더 쓰게 만들고 정상처럼 걷게 만들고 정상처럼 뛰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 미리 예측해서 그런 근력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나쁜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몸에서 일어나는 병적 변화를 무시하고 그냥 수술이 잘 됐으니 환자분이 그냥 원하는 대로 걷거나 아니면 좀 걸을 수 있는 만큼 힘 닿는 대로 그냥 하시고 특별한 재활은 필요 없습니다. 잘 사세요.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수술은 잘 했으나 재활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20, 30% 정도의 주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병적 적응에다 몸을 내맡기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명지병원의 스포츠의학 센터는 그런 오랜 연구를 통해서 그 십자인대가 끊어진 사람들의 몸의 병적 변화를 연구해서 정상적인 보행을 하기 위해서 매 3주마다 정상적인 어떤 사람들의 활동의 목표를 정해주고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를 가르쳐드리는 그런 단계별 접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